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챗GPT를 한 걸음 앞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확히 10분 후면 여러분은 챗GPT와 한국말로 대화가 가능함은 물론 영어로 회화도 가능하시게 될 겁니다. 심지어 챗GPT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챗GPT 사용 꿀팁을 함께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챗GPT 4.0을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토크투 챗GPT를 입력하시고 화면과 같은 검색 결과가 나오면 클릭을 하십시오.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크롬의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푸른색의 크롬의 추가가 크롬에서 삭제로 바뀌면 설치가 끝이 난 겁니다. 이제 탭을 하나 더 열어주시고 챗GPT를 실행합니다. 주소창에서 chat.openai.com/chat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챗GPT 화면이 열리면 오른쪽 상단에 Talk to ChatGPT라는 상자가 보이는데 Start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챗GPT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왼쪽 하단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구글 계정으로 쉽게 가입이 되실 겁니다. 사용에 앞서 잠시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챗GPT는 한국어도 완벽하게 지원을 합니다. 다만 자동 번역에서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영어 문장을 한글로 번역하신 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챗GPT에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번역 기능이 영어로 된 상태에서 한글로 입력하시면 대답도 한글로 잘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일단 제가 영어로 당신의 취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니 문장과 함께 AI 목소리가 나오는군요. As an AI language model, I don't have personal experiences or emotions. So I don't have hobbies in the traditional sense. 잠시 화면을 설명하자면, However, 맨 왼쪽의 마이크 모양은 마이크 음소거 기능입니다. 음소거 상태에서 말을 하시면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 옆의 스피커 모양은 스피커 음소거 기능입니다. 스피커가 음소거 상태이면 당연히 챗GPT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죠. 그 옆의 빨리 감기 표시는 답변이 길거나 지루할 때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오른쪽의 설정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맨 위의 박스가 내 목소리 설정이고 그 아래는 AI 목소리 설정입니다. 현재 저는 영어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모두 한글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반드시 저장을 누르셔야 반영이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적인 어떻습니까? 한국어로 말하니 한국어로 답변이 나오죠. 답변이 기니 빨리 감기를 누르고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두 개의 박스를 모두 영어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AI 목소리는 남자와 여자 중 원하는 목소리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What is your hobbies? As an AI language model, I don't have personal hobbies or interests. However, I can assist you with a wide range of topics and tasks. Whether you need help with information, creative writing, problem solving, or engaging in conversation. 영어 질문에 영어로 답변을 잘 하는군요. 처음에 천천히 발음하시면서 AI가 잘 알아듣도록 연습하시길 추천합니다.
회화 연습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요. 이번에는 AI 목소리를 남자로 설정하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How old are you? As an AI language model, I don't have a physical form or an age in the traditional sense. I am a program created by OpenAI. 평상시에는 마이크를 꺼두시는 게 좋겠네요. 영어 듣기가 잘 안 되면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한글로 번역 후 꼭 영어로 다시 해놓으셔야 합니다. ChatGPT는 현재 4.0까지 나와 있지만 유료입니다. 저도 최신 자료 검색을 위해 유료를 잠시 썼습니다만 현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Litton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현재까지는 무료로 3.5와 4.0을 제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따라 하시면 쉽게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실 겁니다. Site 접속 후 오른쪽 하단에서 3.5와 4.0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3.5는 답변이 빠른 장점이 있고 4.0은 더 똑똑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기능이 있지만 오늘은 ChatGPT와 목소리로 대화하는 영상이 주제이므로 여기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